와 진짜 런닝 2주차 토요일에 즐겁게 달리는 방법을 8일차입니다 100m. 매일 6km 달리기 2주차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시작 8일차입니다 2주차 첫 번째 하루가 지났습니다 2주차는 다리도 여전히 단련하고 호흡도 조금 단련하는 그런 주로 목표를 잡고 달려보겠습니다 35분 정도 달리는 건데 맨날 옷이 이렇게 흠뻑 젖어요 매일 달리기 2주차 화요일입니다 제가 2주째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공원에 달리시는 분들 보면 계속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달리는 거 보면 왠지 반갑기도 합니다 6시 5분 출발 4.5km 지점 속도를 조금 내봅니다 네, 2주차 화요일 9일째 달리기가 끝났습니다 좀 빨리 가면 호흡 때문에 밀리고 또 뭔가 밀고 나가고 싶으면 다리 근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9일차인데 부족함을 조금 느끼면서 오늘 운동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오늘은 조금 출근을 일찍 해야 돼서 아침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10일차인데 처음으로 퇴근 후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6km 오늘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같이 뛰어줘서 고맙다 가자 가자 4km 지점을 지나가고 있고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100m 가자 천천히 달릴 때도 기분이 좋았고 빠르게 달릴 때도 숨이 헐떡이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즐겁게 그래도 오늘 숙제를 끝낸 듯한 느낌 혹은 달리기를 통해서 좀 오늘 조금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턱 어디 갔어? 살 좀 빠졌냐? 턱하고 배가 쏙 들어갔네 어? 전 영상 보니까 이중턱 많던데 과음 사진 와 달리기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조그매졌네 진짜 달리기의 효과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배 많이 들어갔네 매일 달리기 2주차 목요일입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좀 생각도 많고 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5시 한 25분쯤 나왔는데 이 새벽에도 걷는 사람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즐겁게 달리고 가겠습니다 5시 40분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달리는 거 처음이라서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확실히 페이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 몸이 시키는 대로 달리면 페이스가 뒤로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제 몸이 편한 대로 그래서 가볍게 뛴다고는 하지만 조금 신경을 쓰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기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면서 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는 맞추면서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해가 떠서 불이 꺼졌습니다 2주차 목요일 6km 달리기가 끝났습니다 새벽에 좀 일찍 나온 덕분에 6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2주차 토요일입니다 주말 토요일이라 푹 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한 6분 30초에서 7분 페이스로 1시간 정도 한번 달려볼까 생각합니다 렛츠고 지금 4km 정도 달렸습니다 이렇게 좀 가볍게 달리는 느낌으로 달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달리기를 할 때 첫날 둘째 날부터 종아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무리는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 견뎌내야 된다 생각했는데, 정말 진짜 하나같이 조언해 주시는 게 천천히 거리를 늘리고 근력과 손통을 키우라는 그 댓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가볍게 달리고 있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6분 30초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빨리 달리는 건 아닌데 숨이 적당히 계속 차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서 심폐기능이 좋아진다는 그런 조언들이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런닝 2주차 토요일에 즐겁게 달리는 방법을 다시 조금 새롭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7.6kg이죠. 다리가 무겁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8.6km를 달렸고요. 6km까지는 너무 기분이 좋게 달렸는데 한 6.5km 지점부터 다리가 조금 무거워지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참으면서 달려보자 하다가 8.6km 지점에서 더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흠뻑 젖은 채로 집에 갑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미약하지만 얼음 상식을